네, 오늘 출발 증시 현황은 김민수 대표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참 앞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주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될 만한 부분은 역시 미국의 대선이죠. 뭐 이후에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지 언제쯤 정말 확실한 결론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투자를 해야 하고 또 종목들을 골라야 하고 시장에 대한 관점을 잡아야 하니 대선 이후에 어느 쪽으로 좀 주목을 해서 봐야 할까라는 포인트들 좀 잡아봤으면 해요. 네, 일단 이번 주 긴장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떤 시장을 볼 때 물론 이제 주초에 여러 가지 변동성과 관련된 흐름들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한 건 시간은 갑니다. 네, 시간은 가고 뭐 이슈는 지나가고 할 텐데 그럼 이제 미국의 대선 이후에 어떤 쪽을 좀 주목해야 될까라고 봤었을 때 그래도 어떤 후보가 되든 간에 어떤 경기 부양은 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라든가 SOC 투자를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아닐까라는 쪽에 대해서 무게를 맞추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도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만한 또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 찾는 게 또 중요한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기사를 하나 보게 되면 눈에 띄고 있는 기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네. 일단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중소형주 중에서 이런 업체들이 뭐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쪽의 기사가 눈에 띄었는데 특히 뭐 지금은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점치나요?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모르죠 아직까지. 예, 여전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경기 부양책의 수혜주가 될 중소형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아무래도 이쪽이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계속 작용한다고 하는데 게다가 뭐 블루웨이브라고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쪽이 현실화될 때 대규모 투자와 부양책이 속도를 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그러니까요. 예,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부분들이 이제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트럼프 후보가 가장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실업률과 그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변화를 또 꿈꾼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직접적인 수혜 쪽이 이쪽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글로벌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쪽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도 여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OC 투자는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들 수 있는 대표적으로 뭐 토목이라든가 건축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삽을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삽을 들고 결과물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또 돈을 또 지급하게 되고 그런 어떤 직접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흐름들은 앞으로 가시화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전인대 그리고 또 오중전에 이후에서 확인된 게 어떤 내수를 신경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내수 중심으로 끌어낸다는 얘기는 일단 중국 내에 이어지고 있는 인프라 투자를 계속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단은 뭐 신인프라라고 하는 어떤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릴 수 있는 인프라 투자도 중요하겠는데 그중에서 사회 간접자본이라고 하는 SOC 투자도 상당 부분 차지한다라고 되면 이에 따른 변화가 벌써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굴삭기 관련된 건설기계 업종들의 어떤 실적들이 좋아지는 부분들도 여기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바이든 후보가 제출한 공약안을 보게 되면 20억 달러의 인프라 안이 나오고 있는데 10년 내 미국 국내 총 생산의 5조 7천억을 증가시키겠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또 하나 2024년까지 23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일단 안이 나와 있는데 물론 이게 다 그대로 이어진다기보다는 무엇보다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쪽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변화가 나오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럽이나 신흥국도 마찬가지로 어떤 코로나 사태가 안정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경제 봉쇄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힘들었던 경제를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변화도 기대해야 될 걸로 보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제 그 정책적인 목표가 소득을 증가시켜 주는데 그 그렇죠. 소득 증가가 일자리 증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고 네. 전제가 있는 거죠. 이제 코로나가 일단 안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모여 가지고 일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네. 이때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크게 저기 그 유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바로 땅 파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대표적으로 삽질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그 굴삭기 회사들. 네. 아니죠. 굴착기 회사라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굴착기
그러니까 맞는 거죠. 굴 찾기가 일본 그게 일본식 바로 그거 알고 네. 어, 어려워요. 굴 찾기. 네. 네. 굴 찾기. 그럼 굴삭 찾기로 하겠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굴 찾기로 굴 찾기로 하겠습니다. 예. 사실 뭐 일본말 써도 괜찮긴 한데 우리는 또 영어 쓰면 가만히 있고 네. 어, 일본말 쓰면 또 뭐라고 하는 거 하는 것도 좀 말죠 뭐. 그럼 그냥 포크레인으로 할까요? 포크레인은 또 그 브랜드명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굴 찾기로 굴 찾기로 굴 찾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어렵습니다. 용어 자체도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굴 찾기 관련돼서 수출하는 어떤 최근에 국내 동향들을 한번 보게 되면 네. 일단 잘 나옵니다. 숫자가 잘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이 살짝 커지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일단 1월, 2월 달 같은 경우 일단 글로벌 경기가 어느 정도 좀 회복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굴 찾기도 어느 정도 좀 회복세가 들어오면서 가장 그때 기대감이 높았던 부분들이 일단 중국 쪽과 유럽 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그러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주축하고 다시 또 좀 힘들어졌었죠. 그러다가 5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적인 성장세는 여전히 우상향을 계속 이어가면서 지금 보면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20%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지금 최근에 나왔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일단 그 벨기에 쪽, 그러니까 유럽 쪽에 대한 흐름들도 나쁘지 않고요. 네. 또는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변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전반적인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일단 지역별 차이는 좀 있겠지만은 그래도 중국 쪽에 필두를 하면서 여전히 확장세가 들어가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국가를 두 개로만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제 중국과 미국 쪽의 동향을 보게 되면 네. 중국은 완연하게 지금 어떤 여름 이후로부터 뚜렷하게 상승 반전이 시조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 괜찮다. 하지만 미국 쪽은 아직까지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들. 그래서 감소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어느 정도 대규모 인프라 쪽이 확대되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아마 저희 수출 동향들은 더 가팔라질 겁니다. 그만큼 미국에 대한 변화까지도 기대한다라고 되면 중국과 미국 G2 모두가 영향을 끼친다는 관점과 함께 또 이제 뭐 말씀드렸던 유럽이나 신흥국 쪽도 가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더 어떤 수출 동향들이 확연하게 두드러지게 좋아질 게 아니냐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기대는 해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주변 여건은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좀 보고 그 이후에 전략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굴착기 관련돼서 그래 대표 주자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 회사가 있죠. 두산 인프라코어와 네. 현대건설기계가 있는데 네. 두 회사의 실적을 보게 되면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가 훨씬 더 일단 괜찮은 모습들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직 현대건설기계는 좀 비용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닌데 특히 올해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상반기에 좀 부진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타격이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내년은 회복될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영업이익을 보여주는데 시총이 1조 7천억밖에 안 된다. 상당히 저평가죠. 그런데 여기다가 또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지분을 한 36%를 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거의 뭐 8천억 이상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 지주가 뛰어들었고 GS건설이 지금 나중에 뛰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총 6곳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값이 또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도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를 바라보는 현실적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실적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다음에 네. 매각에 대한 그렇죠. 이슈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관련주 동향을 이제 보게 되나요? 관련주 네. 이제 보려면 저희가 그 굴착기가 어떤 건지 뭐가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또. 네. 네. 이거를 저는 제 아들 장난감 사줄 때 봤던 그림인데 네. 이게 또 필요하더라고요. 네. 우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굴착기 관련된 그림을 볼 때 일단 부품이 어디가 들어가느냐. 특히 부품보다도 가장 많이 교체가 되고 소모성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네. 봤었을 때 뭐 많이 얘기하는 게 뭐 실린더 관련된 쪽이 벌써 한 3개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압 실린더 관련된 쪽에서 계속 수요가 발생한다는 부분들 가장 많이 쓰이고 있죠. 게다가 또 하부 주행체 관련된 쪽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또 거친 데를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부속들이 우리 소모성이 상당히 많이 쓰인다라고 되면 이런 쪽에서 가장 또 기회 요인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관점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쪽에서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하는 회사 세 개 회사들 물론 이제 두산밥켓은 미국 쪽에 좀 강점이 있는 소형 굴삭기 관련된 쪽이죠. 그래서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두산인프라코나 현대건설기계를 뺀다고 하더라도 두산밥켓 관련된 쪽은 일단 미국에서 뭔가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부품 관련된 회사를 봤을 때 하부주행차 관련된 소모성 쪽에서 그나마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진성TEC인데 이제 미국과 중국 특히 캐터필러로 들어가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에 다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중국 쪽은 괜찮은데 미국 쪽이 아직 약간 좀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만 확인되게 되면 캐터필러의 실적과 함께 같이 좋아지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는 대창간조 같은 경우도 신흥국 쪽에 조금 더 강점이 있는 게 인도의 뭐 타타라든가 뭐 히타치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에 인도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게 되면 또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흥국 같은 경우도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신흥국 모두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나 현대건설기계 모두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도 관심이 높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 DY파워는 유압실린더라고 하는 쪽인데 인도 쪽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신흥국 중에서 인도가 만약에 다시 이제 삽을 든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의 소모성 부품 쪽에서 여러 가지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차이는 좀 있죠. 그래도 여전히 글로벌 경기 부양책의 인프라 쪽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된다라고 되면 수혜를 받을 부분들은 뚜렷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인도 쪽도 이 그 굴착기 같은 그 기계를 만드는 그 기술들이 상당히 있는 모양이죠. 네, 예, 법인이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소모성 부품 쪽에서도 기대 요인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가장 그 글로벌 기업은 이제 저 그 캐터필러가 그 맞습니다. 되고 네. 중국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우리나라 두산인프라 코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네. 사실 이제 중국 업체들이 또 네. 저기 그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최근에 이제 중국하고 인도하고 또 싸우고 있어요. 아무래도 찌찌고 뽑고 싸우고 있어가지고 중국제가 인도로 들어갈 가능성 크지 않은 네.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중국 자체 내에서 또 그런 걸 저기 그 하게 뭐 그 인도도 행복이를 가지고 하긴 있으니까 하겠죠. 네. 그 정도 기술이 될 것 같네. 중요한 건 대선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선이 끝나도 네. 블루웨이브가 되지 않으면 한 곳이라도 그 이 빨간색이 이렇게 점이 찍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올스톱이에요. 그거는 뭐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또. 지금 이제 외신들 나오는 거 보니까 트럼프가 개표가 완료되기 이전에 승리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맞아요. 네. 먼저 부르짖는다고 하죠. 네. 그리고 폭동을 계획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정말 생각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찌됐든 네. 대선 이후에 이제 뭐 대선뿐만 아니라 SOC 투자 관련해서 흐름이 있다면 굴착기 관련된 것들 그렇죠. 좀 볼 필요 있다. 우리는 이제 각종 시나리오들 다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